노벨상 대 필즈상. 1901년 시작해서 10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노벨상. 물리, 화학, 생리의학, 문학, 평화,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923명에게 수여됐다. 그런데 가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수학, 수학은 왜 없지? 이를 두고 몇 가지 설이 있다. 먼저 노벨상을 만든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미타그 레플러라는 수학자와 한 여자를 두고 연적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썰이다. 노벨이 수학에 관심이 없었거나 수학이 실용적이지 않아서 빠졌다는 설도 있다. 모두 소문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는 연인뿐 아니라 연적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다.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학에도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이 있다. 캐나다 수학자 존 찰스 필즈가 노력하여 만들어진 상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필즈상이라 부른다. 1936년부터 4년에 한 번 수여됐고 2018년까지 60명이 받았다. 그런데 필즈상이 노벨상보다 받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. 먼저 필즈상은 만 40세 이하 수학자에게만 수여된다. 그것도 4년에 한 번. 노벨상은 매년 수여하고 나이 제한 없이 보통 한 분야에 두세 명 받는 것을 감안할 때 4년에 한 번, 만 40세까지 최대 4명까지만 주는 필즈상이 왜 더 받기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겠다.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상금. 먼저 노벨상의 상금이 얼마일까? 스웨덴 화폐로 900만 크로네, 우리 돈으로는 약 12억 원. 꽤 큰 돈이다. 이에 비해 필즈상 상금은 15,000 캐나다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,250만 원 정도다. 에게? 필즈상은 그저 명예일 뿐인가? 노벨상과 필즈상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아주 권위 있는 상이다. 두 개를 합쳐도 전 인류 중 아직 1,000명도 받지 못했다. 한국에서도 조만간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해본다. 여기서 퀴즈! 1. 학문적 성과로만 따지면 필즈상이 노벨상보다 한 수 위다. 2. 아니다. 대중적 인지도나 상금이나 노벨상이 위다.